저희가 네. 차량 조작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네. 이동을 할 거고요. 아, 네네. 우와, 차들이 와 있네요. 아, 여기가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아. 대관에 네. 우리 불하고 공기하고 처음에 같이 차 있거든요. 아~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은 네, 저는 세종소방서 여기 훈련장에 왔습니다. 오늘 훈련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게 됐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진센터 소방장 이세현입니다.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소방교 기입 남수입니다. 네, 여기 불절 사다리차 운전하시는 네, 전담 요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요차 마음에 듭니다. 네, 다음에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자세하게. 네. 어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박기준입니다. 세현님, 어떤 오늘 훈련인가요? 예, 뒤에 있는 네. 키어스 소방차량에서 예. 휴지를 사다리차로 해주면요. 네네. 그 사다리차에 봄대를 올려서 네. 신장을 시켜서 방수를 하는 데까지. 아.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과정이 우리가 화재 진압 시에도 많이 또 유용한 훈련인가요? 예,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수한 상황에 네네. 상층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네. 동시에 화재 진압을 임해야 될 상황일 때는 이런 연계한 차량 대 차량으로 연계한 방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요 세 대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건가요? 아, 꼭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 저희가 이제 불절 차량, 고가 불절 차량이라고 하는데 네. 이 차량은 자체 물탱크가 없습니다. 수원이 없기 때문에. 아, 이 차량에 물탱크가 없군요. 네, 따로 없기 때문에. 아, 그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그냥 사다리를 전개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아, 인명 구조 때만. 예, 그 정도의 아. 상황이기 때문에 방수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 수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70m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한 몇 층 정도까지 올라가십니까? 아, 시험값은 이제 23층까지 할 수 있는데. 23층이요? 예. 아, 23층까지 그러면 소방관님이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타고 가서 고층에 이제 위험하신 분들을 구조해요, 오늘. 아, 무섭지 않나요? 올라가시나요, 직접? 다들 이제 훈련했기 때문에. 네네. 아, 올라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뭐, 무섭기도 하는데, 네, 네. 우리의 손길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 아, 그렇죠. 아, 저희는. 근데 불절 사다리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담력 테스트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모두 다 이게 담이 크기 때문에. 아, 담이 크니까? 네, 아, 괜찮습니다. 담이 크십니까? 네. 아, 우리 대장님 여전히 간이 지금도 크고 계십니까? 네, 뭐 소방장 계급 네. 준해서 네. 간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간들이 다 크시군요, 담력들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을 이제 봄대를 신장을 했을 때 좌우 흔들림이라든지 안정성을 좀 강화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이 차량은 물탱크 차죠? 정식 명칭은 네. 화학차고요. 아, 화학차. 물탱크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차에는 물이 만 리터가 실려져 있어요. 만 리터. 네. 그 만 리터의 물을 다시 또 일로 공급해주고 네. 피어스에서 또 저쪽 돌고 불전 수다리 소방차로 또 연결해주는. 네. 아, 연결이 되는군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연결이 다 간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사실. 아, 무게만 한번 느껴볼까요? 네, 밀어보세요. 네. 아, 무겁진 않은데, 이제 물이 나갈 때는 엄청나게 힘들겠네요. 이게. 제가 지금은, 네. 이제 보통은 화재 진압대원은 여기에다 네. 공기호흡기까지 장착을 하고, 아. 네, 진압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 당장 무겁지 않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손이 계속 또 떨릴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네, 아, 이렇게 훈련이 끝났습니다. 아, 네. 땀에다 네. 범벅이 되셨네. 이게 다 땀이. 아, 땀에다 네. 범벅이 머리도 그렇고. 네. 물도 그렇고. 야, 근데 아래 장화까지 다 씻고 풀 세팅을 하면 더 덥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엄청 어떠세요? 덥습니다. 엄청 덥죠. 아, 네. 늘 불과의 싸움은 덥잖아요. 네.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그냥 저희 할 일이니까. 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어떠셨어요? 가장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우리 기준님이. 예, 예. 훈련은 네. 항상 현장같이 임하는 마음이고요. 네. 또 이런 훈련이 일련의 훈련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습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훈련은 현장 활동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 근데 옆에서 뭐 도와드리지 못하고 보기만 있으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엄청 저도 이렇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지만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아까 그 호수의 압도 상당히 셌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무게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떠세요? 이럴 때 주로 뭐 체력 단련 훈련도 좀 따로 하시고 하세요? 예, 그렇죠. 그 소방서나 센터 네. 단위로도 그 체력 단련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시에 네네. 주야간 근무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내서 운동도 하시고. 하고, 예. 아,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출동 안 하시면 주로 뭐 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행정 업무도 있고요. 아, 행정 업무도 하시는군요. 예, 그거 이제 끝나면은 이제 개인 체력 단련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차량 정비나 장비 정비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동량이나 아, 오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을. 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물벼락도 한번 우리 김담수 소방님이 저에게 물벼락을 시원하게 한번 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네,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잠깐 이렇게 쉬고 계신데 네. 저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유, 아, 네. 땀에 범벅이 됐네요. 좀. 아... 저도 지금 땀에 타졌거든요. 아, 네. 훈련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혹시 소화기랑 화재경보기 네. 들어보셨나요? 소화기는 우리가 뭐 차량에도 저는 비치를 해놨고요, 일부러. 아, 네네. 그리고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경보로 인해서 우리가 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맞지 않나요? 네, 그것도 맞고요. 아, 네네. 네, 저희가 집을 비우거나 예. 아니면 또 잠을 자고 있을 때, 네네. 불 화재로 인한 어떠한 네네.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없을 때도 감지를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기 때문에 네네. 꼭 필요하다고. 아~ 특히 요즘에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네. 대형마트나 이런 네네. 데 가면은 쉽게 구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아, 그럼 경보기도 구비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아, 네, 소화기 같은 경우는 마트 가면 팔더라고요. 그죠? 네, 마트 가면 팔잖아요. 근데 그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다. 맞습니다. 초기 진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차량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량이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불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저기 아...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야, 그다음부터 저는 제 차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차량에 다른 조그만 소화기를 하나 더 비치를 해 갖고 다닙니다. 네. 근데 물론 차량뿐만 아니라 집에도 소화기가 꼭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 네. 초기 진압. 1:1 비율. 1:1 비율이다. 네. 근데 네. 그럼 주택에는요? 우리 아파트에는 경보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도 아파트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럼 주택에도 그런 경보기를 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네. 잘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네네. 단독주택에 네네네. 이제 설치를 해서 네네.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네네. 사람이 없을 때라든지 잠을 잘 때라든지 네네. 이제 집에 아기들만 있을 네. 때도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전기선을 배선을 따야 되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간편하게도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쉽게 대형마트에 가면은 네네. 7,000원 정도로 싸게 구입도 할 수 있고요. 7,000원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 한 대가 역시 또 소방차 한 대네요. 아, 눈과 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을 사용해 천장의 기본 틀을 고정시키고 감지기 본체를 돌려서 맞물려주면 설치 끝! 배터리 수명은 10년 정도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전을 위한 뜻깊은 선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화기랑 요 단독 경보 센서, 네. 네, 경보기 같은 요 센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구비하시면 두 개 합쳐서 한 25,000원, 30,000원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집에 좀 구비해 주시면은 가성비도 좋고 또 소중한 재산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소방관님들이 또 진압하러 갔을 때 초기 진압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불구기도 좀 수월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오늘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피어스, 요 소방차까지 오늘 소개시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세종소방서에서 또 촬영을 또 허가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늘 화재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어릴 때 이런 포스터 많이 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네네네. 갑자기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 같아 보여도 네. 사실 정말 늘상 이렇게 평소 훈련을 하면서 사고와 화재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소방관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 나면 길 좀 터주시고요. 네, 진짜 많이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네. 그죠? 앞으로 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늘 안전 또 네. 우선으로 챙기시고요. 네. 다른 생명을 구하시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 미국 소방차가 있었다니. 지금까지 피어스 소방차를 4부에 걸쳐 보다 자세하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볼보의 굴절차까지 더욱더 소방차를 여러 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주로 날아가 남은 한 대의 미국 소방차인 페라라 소방차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4일이었습니다. 강릉에서 벤츠 유니목 소방차 산불 진압 전용 차량을 촬영하는 도중 울진과 삼척에 상당히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로 접하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울진과 삼척에 있었습니다.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한편으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였고 너무나 극박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산불이 진행 중이고 진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의 총력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며칠째 집에도 못 가시고 씻지도 못하시고 족장과 밖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 전달 들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